그동안 여러 번 보도를 하면서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던 숙원 사업이 있죠. 14만 명의 대전 지역 대학생들이 지역 인재 채용에서 철저히 배제돼 차별받고 있다는 부분인데 늦었지만 대전시와 지역 대학들이 공동 협력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실효성 있는 결과를 끌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성민 기자입니다. 충남대에서 세종시까지는 채 30분이 걸리지 않고 공주대 한남대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세종시 내 19개 공공기관 취업은 이 대학 졸업생들에겐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전국 109개 공기업과 기관에서 지난해 1만 명이 넘는 신입사원을 뽑았는데 해마다 10% 이상 해당 지역 대학 출신으로 선발했습니다. 올해 18%, 2022년엔 30% 이상으로 지역 인재를 뽑아야 합니다. 지역 인재 채용이 의무화된 때문인데 인근에 세종시가 있다는 이유로 이전 기관이 없는 대전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외돼 있습니다. 정작 세종시 내 19개 기관은 세종 지역 대학 졸업생들이 차지하고 14만 명에 달하는 대전 지역 졸업생들은 단 한 명도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혁신도시법에 적용을 받지 않다 보니까 우수한 대학생들이 많이 그 양성됨에도 불구하고 지역 인재 채용의 어떤 그 법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인한 어떤 역차별의 문제를 저희들이 겪고 있습니다. 대전시와 지역 대학들이 지역 인재 채용 역차별 해소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인재 채용이 같은 권역으로 묶인 광주 전남과 대구 경북처럼 대전 세종 충남도 권역화를 추진하고 혁신 도시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세종시와 같이 묶어서 검토가 돼야 될 것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충남북 같이 묶어서 중부권 전체의 지역인재 채용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역시민단체들도 범시민대책위를 꾸려 청와대 국민청원을 벌일 계획입니다. 그러나 열세를 쥔 세종시가 꿈쩍도 않은 채 묵살하고 있는 상황에서 효과는 미지수. 지방선거 이슈화를 통해 공론화하고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TJB 김성민입니다.